예, 러시아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4년 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이번에는 16강을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요. 태극전사에 대한 전 국민의 성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 보입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본선 경기에서 한국 월드컵 사상 첫 선제골을 넣었던 전 국가대표팀 선수 하석주 아주대 감독과 월드컵 이야기 나눠봅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마음이 두근거리는 국민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월드컵 시즌이 되면은 감독님도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뭐 잠을 많이 못 자고 뭐 어제도 뭐 러시아하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경기 보고 네. 지금 이제 월드컵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네. 우리 선수들이 잘하기만을 좀 이렇게 간절히 항상 기도하면서 있습니다. 제자분들도 많이 출전했나요, 이번에 우리 대표팀으로? 뭐 저는 뭐 이제 선수들이 이제 네. 아직까지는 제자들은 지금 없고요. 네. 아직 20세나 지금 19세만 좀 있습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과거에 하감독님 그 첫 골 넣으셨을 때 그때는 왜 맥가이버 머리라 그러나요? 뒷머리 길리는 거. 네. 그게 유행이었잖아요. 그 헤어스타일이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정말 옛날 일이긴 하지만. 그 독일, 스웨덴, 멕시코 이렇게 우리가 같은 조로 편성돼서 이게 죽음의 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선수들 입장에서도 큰 대회에서 강팀들과 겨뤄야 되는 부담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우선은 뭐 상대가 오히려 제의하고 경기하는 걸 더 좀 부담을 많이 느낄 거예요. 아, 그래요? 지면 큰일 나니까? 예, 예. 네. 우선은 뭐 수비적으로 하던 팀들이 특히 또 스웨덴은 수비적으로 좀 하는 팀인데 제의를 네. 할 때는 또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고 오히려 또 공격적으로 나오다 보면은 또 저희가 그걸 역용해가지고 또 역습으로 예. 또 이렇게 경기를 할 수 있고 또 멕시코는 어차피 이게 기량이 좀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근데 예, 그렇죠. 신체적 조건이 조금 저희들보다도 네. 좀 작기 때문에 네. 뭐 세트피스를 좀 많이 노리면은 뭐 되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뭐 스웨덴은 첫 경기가 그렇죠. 가장 뭐 팀의 어떤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첫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해요. 예. 그럼 감독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셔서 우리 월드컵 16강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50대 50으로 보고 있거든요. 반반이다. 첫 네. 경기가 잘못되면은 네. 이제 16강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네. 첫 경기에서 저희가 뭐 위에 승리를 거둔다면은 저는 굉장히 또 흐름이 또 좋은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분명히 또 좋은 또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경기의 중요성 거듭 강조해 주셨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002년 이후에 한국 축구가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단 한 번도 지금 지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스웨덴전에서도 이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스웨덴도 저희가 생각에는 이태리하고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 예. 실제로 이태리가 올라왔으면 굉장히 더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네. 스웨덴이 좀 많이 밀리면서 홈어웨이 해가지고 1등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왔지만은 네. 저희가 충분히 뭐 어떤 세트피스나 신장이 좀 큰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스웨덴은 네. 그렇죠. 근데 후반 지날수록 체력적인 문제 저희들 뭐 빠른 선수들 스피드를 이용한다면은 분명히 또 좋은 결과가 전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수비를 탄탄히 하고 역습을 하면 이길 수 있다. 네. 네. 그 이번 월드컵 본선에서 한국의 첫 골은 누가 넣을 것 같으세요? 지금 뭐 모든 사람들이 뭐 손흥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 손흥민 선수 네네 예 손흥민은 이제 경기하다 보면은 상대 팀들의 어떤 집중 마크 할 거 아니에요 예 네. 심할 거라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그 주위에 있는 뭐 이재성 선수 같은 선수가 아. 뭐 부지런히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뭐 첫 골을 넣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 하 감독님 첫 골 넣으셨을 때 그 포지션에 이번에는 누가 쓰는 건가요 지금은 뭐 박주호 선수가 쓰지 아직 뭐 멤버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박주호 선수 네 예, 지금 뭐 베스트 멤버가 지금 아직 확실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박주호 선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자 근데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네 차례 평가전을 우리 국가대표팀에 가졌는데요 이 최근 네. 경기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뭐 제가 뭐 조금 냉정하게 생각을 한다면은 네. 평가전은 저희 선수들이 뭐 부상 안 당하고 서로 어떤 손발을 맞추면서 이렇게 좀 조준력을 끌어올리는 이런 평가전이 돼야 되는데 네. 조금 염려가 되는 거는 제가 베스트 11이 아직 빨리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아. 조금 불안 요소로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베스트 11. 그 전에는 저희가 최종 예선전부터
이렇게 베스트 11이 많이 변화가 없이 네. 뭐 한두 명의 어떤 선수 변화가 있었는데 그랬었죠. 네. 지금은 이제 누가 어떻게 뛸지 뭐 예상을 참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상자들이 또 갑자기 많이 나오고 네. 그래서 선수들 간에 또 새로 합류한 선수들도 있고 또 새로 합류하면 또 서먹서먹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아, 시간형으로는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 조직력에 조금 뭐 불안 요소가 있지만은 뭐 잘 해주기만을 바라고 뭐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도 대표팀이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로 세트피스를 또 꼽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공격 상황에서는 약속된 플레이가 제대로 안 나오고 수비에서도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 된다 이런 약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저희가 뭐 월드컵 나갈 때마다 뭐 전문 키커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뭐 아. 뭐 중거리 슈팅을 뭐 때릴 수 있는 선수 그다음에 또 이렇게 네. 감아서 가까운 거리, 먼 거리 이게 다 뭐 플랜 A, B, C 이게 다 있었는데 네. 그만한 좀 이렇게 세트 피스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선수들이 좀 부상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네. 뭐 그 남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신감 가지고 네. 저희가 이 세트 피스를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또 역대 월드컵에서 세트 피스 득점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분명히 또 그런 상황들이 많이 올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정밀한 세트피스 공격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세네갈전에서 이용 선수가 부상을 입었고요. 이제 그전에도 네. 대표팀 주축 선수들의 부상 소식이 계속 있어가지고 많이 안타까워했는데 감독님도 팀을 맡고 계시지만은 우리 신태용 감독 입장에서도 참 난감할 것 같아요. 이렇게 부상 선수가 네. 많아지면 어때요? 감독들 심정은? 이게 부상이 조금 뭐 먼저 빨리 뭐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왔으면은 좀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는데 그러게요. 갑자기 뭐 한 경기 남기고 또 마지막 경기에 부상자들이 속출하기 때문에 네. 또 그것도 이제 경험 있는 선수들 또 엠발자비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부상을 많이 당해가지고 아. 감독으로서는 좀 굉장히 뭐 대회를 앞두고 부상자가 이렇게 속출한다는 거는 뭐 팀에 엄청난 마이너스죠. 뭐 네. 감독으로서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축에 또 계획을 또 다시 또 이렇게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전을 펼치는데 한계가 생기는군요. 예. 예. 근데 이용 선수는 아까 아침에 텔레비전에 나와서는 그 난 괜찮다. 이 뭐 선수로 뛸 수만 있으면 주전에 넣어주시면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괜찮아 보이세요? 이용 선수는 어때요? 이 부상이라는 거는 네. 저희가 그 월드컵 하다 보면은 예, 이마가 이렇게 깨져가지고 붕대를 감고 이렇게 경기를 네. 하는 거 보면 뭐 국민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그렇죠. 예. 굉장히 큰 부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축구 선수는 머리 이렇게 깨지고 뭐 무슨 붕대 감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발이 아플 때가 가장 문제죠. 아, 뭐 발목이나 네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플 때 움직임에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 때는 네. 굉장히 이게 부상이 좀 이렇게 염려가 되지만은 머리 쪽은 그래도 뭐 한 꼬매고 이렇게 붕대 감기 때문에 네. 뭐 크게 경기하면서는 뭐 저도 이렇게 머리를 다쳐봤지만은 네. 큰 지장은 뭐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헤딩하는데 좀 멈칫거리게 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지금 월드컵에 하는 이 경기는 네. 굉장히 모든 국민들이나 또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선수가 또 그만한 부상 가지고 뭐 두려움을 갖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경기장 아, 우선 나가면은 그렇군요. 정신적으로 멘탈이 굉장히 강해지고 네. 뭐 머리가 깨져 있는 상태에서도 볼이 오더라도 머리가 나갈 수 있게끔 그 정도로 이 월드컵이라는 거는 굉장히 또 큰 시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긴 많은 선수들이 그 태극 마크를 달면은 이상하게 그 흥분이 되고 미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예. 예, 여전히 선전을 하여튼 기대하고요. 대표님, 신태용 감독이나 뭐 차두리 코치, 예. 김남일 코치하고 최근 연락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뭐 대표팀 할 때나 프로 경기할 때 이제 신태용 감독하고 나이 차이가 이제 두 살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네. 뭐 같이 이제 선수생활 했지만은 예. 감독님이 선배시죠? 제가 선배죠. 예, 예. 제가 한 달 전에 한번 통화를 해가지고 네. 그냥 편안하게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말해도 뭐 감독의 귀에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승패에 연연하지 말고 국민들이 제일 원하는 거는 정말 감동적인 경기를 하는 거. 그렇죠. 예. 이 가슴에 태극막을 달고 정말 이 한국을 대표로 뛰는 그런 절박한 그런 걸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뭐 감독으로서 뭐 선수한테 지시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냐. 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자, 이제 큰 경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국가대표팀 선수들에게 선배 선수로서 응원의 한 말씀만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지금 우선은 저희가 평가전부터 또 이렇게 조금 좋지 않은 분위기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왔기 때문에 네. 좀 조금 뭐 침체될 수 있지만 이제 연습 게임하고 또 본 시합은 또 틀리기 때문에 네.
이 첫 경기 스웨덴 전에 너무 많은 또 긴장을 하게 되면은 또 자기 기량이 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아, 우리 선수들이 위축되지 마라. 편안하게 상대하고 네. 분명히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상대이기 때문에 네.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는 좋은 결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독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석주 아주대 감독이었습니다.